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입장을 그 실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장. 두 번째로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 잘못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예, 이재명 후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도덕적인 기준의 일관성,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원칙은 손해를 볼 때라도 지키는 것이 그 원칙이 힘을 가지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